안녕하십니까. 애국천재 에디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주도하는 적화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서! 우리가 날씨의 기상을 보면 비가 올 것이다 또는 눈이 올 것이다를 알 수 있듯이 지금 사회의 여러 징조를 보면은 적화가 코앞에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14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이 내놨는데요. 이것은 북한 토지 몰수와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대폭 올려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10년간 보유하면 줬던 면세 혜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할 수 있는 곳을 바꿔서 전세 주지 못하게 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정말 이게 북한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장하지 못한다 했던 북한 토지 몰수와 뭐가 다릅니까? 또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회담 전날에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해서 그렇게 협박해서 하면서까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평양에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평양에 정말 유리로 된 신식 건물이 지어진 것을 보았는데요.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을 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혈세와 기업들이 협박해서 지원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뉴스 앵커들 중에는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는 격식을 갖춘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문재인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산화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좌파들은 요즘 평화, 정의, 사랑이라는 그런 숭고한 가치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라는 말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지, 북한이 핵무기를 비핵화한다고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왔는데 우리의 돈과 쌀과 소를 그렇게 처먹고도 왜 아직도 비핵화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역사가 말합니다. 그들은 북한은 사기꾼입니다. 그들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 뜻을 그렇게 굽히지 않는데도 이대로 통일하면 우리는 북한 주민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저기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한 알바생이 마이크를 잡고 반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국이 주둔한 게 아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빨갱이들이 이 나라에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서 미국에 찾아가서 간청간청을 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우리나라에 빌려준 겁니다. 그 주한미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민족끼리라고요? 그래서 해방 후에 소련 시탁을 찬성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라서 중공군 이끌고 남한에 쳐들어왔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라서 북한 주민들까지도 그렇게 굶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두고도 평화놀이나 하는데 속지 말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또한 정의를 많이 외치는데요.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강도를 돕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주민을 도우랬더니 김정은을 돕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과 주사파의 땅, 5.18 세월호 추종자들에게 묻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수탈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옳소! 맞습니다. 당신들이 촛불 들고 외쳤던 정의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김정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옳소! 북한 주민들은 수탈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김정은이야말로 좌파 당신들이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에 서야 할 인물입니다. 옳소! 그리고
지금 요즘 목사님들 사랑에 대한 설교 많이 하시는데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 앞에 가서 엎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좌파 의원들이 불의를 의로 포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인입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가짜 목사들이 말하는 죄인을 두둔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가져주고 때려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을 망가진 것도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게 그 목사들이 친구 여기에서 이렇게 됐으면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누가 정권의 개가 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공의와 섭리를 저버리고 사랑만 강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옳소! 그런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직무욕이 그만하십시오. 그것은 목사님 혼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죄인 것입니다. 전에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성도들을 올바로 지도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적화통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그 잘못된 죄들을 똑바로 고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통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북한이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대로 통일하면 우리 남한도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료, 석유를 제대로 수입하는데 제한이 걸려서 전기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핸드폰 뺏기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유튜브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고 김정은 찬양이나 매일 듣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을 정녕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문재인을 끌어내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희열을 느꼈다는 베트남전 패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공산당 크라치들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민들이 동조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산당은 그 베트남 국민들을 학살시켰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보트를 타고 도망친 국민들은 주변 해안가에 수상가옥을 짓고 살아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그렇게 선동되고 있는데 똑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유럽에서 정말 논란이 많았던 난민들을 수용한다고 하며 군사 방어선을 철수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북한 토지 몰수나 다름없고 세금을 펑펑 쓰고도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신대철 의원이 예산을 조사해보니까 룸사롱에 갔던 내역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정말 국정조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주도했던 로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 하나라도 침해받으면 국가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정부를 타도할 저항권을 가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문재인을 저항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저항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힘을 합쳐서 저항권 행사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